안녕하세요. 권양아 원장이에요. 우리 모유수유하시는 엄마들, 아기를 키우는 모든 엄마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또 어려워하는 그 시간이 바로 성장 급등기 원더익스 기간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엄마들 우리 원더익스 기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고 또 아기의 그런 반응들에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며 또 수유랑 연관지어서는 성장 급등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자세히 안다면 우리 아기의 반응에 너무 힘들지 않을 수 있어요. 체력적으로 딸리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너무 바쁘거든요. 하지만 엄마들이 걱정거리라도 좀 덜어줄 수 있으면 어떨까 싶어서 오늘 동영상을 마련해 봤습니다. 엄마들이 성장 급등기 때 저한테 흔히 하시는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 원장님, 아기가 분명히 배부른 것 같은데 계속 젖을 찾아요. 그래서 계속 젖을 물려야 돼요. 이러면 1시간 반 텀으로 계속 먹는 건데요. 또 먹이다 보면은요, 확 개워버려요. 먹은 거다 토해버려요. 그런데도 바로 또 혀를 내름거리면서 먹을 걸 달라고 입이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선생님, 이거 정상이에요? 혹시 제 젖이 모자라진 거 아니에요? 부족한 거 아니에요?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또 어때요? 선생님, 우리 애기가 잠을 안 자요. 아, 잠을 안 자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6시간 동안 안 자고 있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하세요. 도대체 우리 애기들 왜 그럴까요? 그럴 때가 바로 성장 급등기예요. 성장 급등기 원더익스는 같은 말이에요. 근데 성장 급등기를 바르게 이해해야 엄마가 아이의 성장을 잘 도울 수가 있어요. 성장 급등기 때 이렇게 자주 먹고 짧은 잠을 자고 많이 보채고 우는 것은 사실은 정상적인 거예요. 엄마가 그런 아기의 모습을 보면, 내가 육아 뭐 잘못하고 있나? 우리 애기한테 내가 육아 지식이 부족해서 뭔가를 잘 못하고 있나? 이런 걱정들을 너무 많이 하고 계세요. 또 어때요? 모유가 부족해졌나 봐, 줄었나 봐, 나 모유를 급히 늘려야 돼, 막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보다 우리 아이가 원더익스, 성장 급등기에 딱 직면해서 우리 아이의 그런 반응들이 굉장히 정상적이라는 것을 미리 안심하고 아이를 키우셨으면 좋겠어요. 원더익스 기간에 많이 먹으려고 보채고 또 잠도 잘못 자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아기가 정말 잘 크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뭔가 잘못 키우고 있다, 이런 근심 걱정은 우선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첫 성장 급등기는 생후 2주에서 3주 차가 되겠어요. 날짜로 말씀을 드리면 생후 약한 12일부터 네, 약한 28일 정도까지예요. 기간이 한 1, 2주가 되는데 엄마들 조리원에서 퇴원하고 집에 가시면 집에 간 당일날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드실 정도로 아기가 보채고 막 울어요. 물론 새로운 집안 환경 때문에 좀 마음이 아기가 여기가 어디지? 적응이 안 되고 새로운 냄새, 또 새로운 온도 막 이런 것 때문에 아기가 좀 보챌 수는 있어요. 하지만 사실은 성장 급등기 때문이에요. 조리원에 있는 동안에는 먹고 자고 먹고 자고 하는 모습을 신생아에서 계속 봤을 거예요. 그런데 퇴원하기 하루 이틀 전에 갑자기 아기가 젖을 빠는 힘과 이런 것들이 약간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성장 급등기의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성장 급등기 때는요, 아기들이 평소보다 조금 더 먹어요. 더 먹으려고 해요. 그런데 더 먹지만 개어내고 토하는 것도 좀 있어요. 근데 제가 전에 동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아기들이 개어내고 약간 가볍게 토하는 것은 사실 정상적인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개어내는 것을 줄이려고 정량을 먹는 것보다 더 줄여버린다든지, 또 아기가 자꾸 개어낸다고 해서 안 먹이려고 애쓰는 것보다는 그냥 아기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주고 엄마가 모유수유를 더 하고, 그리고 아기가 개어냈을 때는 잘 닦아주시면 되십니다. 네. 생후 2주에서 3주차 성장 급등기는요, 이전 수유텀을 깨트려요. 이전 수유텀이 2시간이었으면 약뭐 1시간, 1시간 반이 되기도 하고, 이전 수유텀이 3시간이었던 아이들은요, 2시간으로 당겨지기도 해요. 아기들이 더 먹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폭발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 네, 아기가 스스로 그렇게 성장 급등기를 보여주는 건데요.
엄마들이 이제 아기가 태어날 때 만약에 뭐 임신 주수가 37주, 36주였다 하면은 한두 주 정도는 더 뒤로 딜레이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뭐 38주, 40주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은 2, 3주 차에 성장 급등기가 옵니다. 근데 그거보다 좀더 빨리 태어난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한두 주 늦게 온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네, 3, 4주나 4, 5주에 온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많이 조산한 아이들 있죠? 그런 아가들은 네, 교정일로 해서 계산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계산이 좀잘안 맞는다 그러면 아기가 더 먹으려고 하고 계속 잠도 좀잘안 자고 할때 너무 먹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일 때가 바로 성장 급등기예요. 자, 두 번째 성장 급등기는 어때요? 네, 5에서 6주 차예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성장 급등기가 가장 최고다, 최고 힘든 성장 급등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이 기간에 너무 힘들었어요. 특히 아이들이 초저녁에 잠을 안 자고 계속 먹으려고 보채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정상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아이들이 계속 먹으려고 할때 엄마가 아, 내가 전량이 부족해서 아이가 잠을 자지 않는구나라는 이런 자괴감을 느끼기보다는 계속 저서 물려주세요. 그러면은 모유량이 폭발적으로 늘어요. 성장 급등기 때는 아이들이 백구래를 늘립니다. 백구래를. 네. 그리고 엄마의 젖을 계속 빨기 때문에 전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모유량이 당장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엄마가 굉장히 바쁘세요. 전 먹이고 잠깐 쉬려고 하면 또 먹이고 또 조금 쉬려고 하면 또 먹겠다 그러고 계속 먹겠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엄마들이 그거를 1, 2주차를 좀 버티시잖아요. 1, 2주를 좀 버티시면 그 다음에 정말 모유가 많이 들고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여기 막 가슴이 딱 차오르는 게 느껴지세요. 그래서 저는 좀 엄마들이 좀 버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건 제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좀 버텨주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성장 급등기는 생후 70일에서 80일 사이예요. 보통 3개월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 기간을 지나면 100일의 기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성장 급등기는 첫 번째, 두 번째보다는 좀덜 힘들어요. 덜 힘들어요. 아이가 좀 성장해서 빠는 힘도 좋고 잘 빨거든요. 네. 그리고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성장 급등기는 5, 6개월, 9개월 차예요. 우리가 이제 이유식을 할 때기 때문에 이 얘기는 오늘 좀 패스하고 모유 수유에 관련돼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성장 급등기 아기들의 반응은 어때요? 뭐, 엄마들이 이제 먹고, 안 자고, 짜증내고, 다시 먹고, 잠깐 졸다가 또 짜증내고, 짜증내고, 다시 먹고, 10분 졸다가 또 먹고, 개원해서 옷 갈아입히고 또 먹고, 네. 잠자려고 그럼 내려놓으면 깨고, 품에서는 자는데 내려놓으면 깨고, 계속 엄마들이 24시간을 정말 쉴틈 없이 보내세요. 제가 그래서 코칭을 하면서 아우 막 성장 급등기 때 저를 찾으신 엄마들 너무 딱하고 막 가면은 엄마들 막 다크서클 여기까지 막 내려와 있고 잠을 못 자가지고 식사도 제대로 못해서 엄마들이 많이 우울감을 느끼는 기간이에요. 그런데 엄마들 이때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엄마 잘못 아니에요. 내가 너무 예민한 아기를 키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기간은 정말 아기가 잘 성장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엄마들 힘내서 네. 모유수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장 급등기가 끝나고 나면 그 이후에는 반드시 성장 정체기가 또 와요. 성장 정체기는 보통 30일에서 35일경에 한 2, 3일 정도 애기가 굉장히 잘 자요. 뭐 해준 것도 없는데 별로 뭐 그렇게 내가 뭐 노력한 건데 너무 잘 자요. 땡큐죠. 너무 좋죠. 그때 엄마 얼른 쉬세요. 쉬셔야 돼요. 왜냐면 그 다음에 다시 5, 6주차 급등기가 오기 때문이에요. 그럼 5, 6주차 급등기가 지나고 나면 또 언제 정체기가 와요? 네, 50일에서 60일경에 뭐 해준 것도 없는데 되게 잘 자고 잘 먹고 엄마를 너무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완전 땡큐죠. 네, 그러면 그때 또 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강약 조절을 하면서 아기를 키울 수가 있어요. 성장 급등기 때는 애기가 너무 먹어서 걱정이고 성장 정체기 때는 애가 너무 자서 걱정이고 내내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아이의 몸무게가 주당 200에서 300g씩 잘 크고 있고 소변량 하루에 8회에서 13회 정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면 엄마 걱정하실 필요 없으세요. 아셨죠? 네, 엄마들 제가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이 엄마의 가정에 가득하길 바래요. 네, 이번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